그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안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시더니 빨리 교회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 교회를 갈지 몰라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제 초등학교 친구 어머니와 제 친구가 계명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친구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계명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계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극동방송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냥 관광을 시켜주러 데려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초대받아서 저를 같이 게스트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때 극동방송 사회자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장래희망은 목사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교회 중등부 때는 중등부 회장도 했습니다. 그 뒤로 고등부 올라가서 약간 신앙적으로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때도 약간 신앙적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 1월 달이었는데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께서 청년부 특세를 하는데 저희 누님이 청년부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딱 한 번만 새벽기도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부탁을 이기지 못해서 딱 한 번 나온 그날 온전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술도 마셨었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술 담배를 다 끊게 되었는데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다음날 바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한 다음날 제 입안에서 피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세상에 두지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치시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그때부터 진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명교회에서 청년부 단기 선교를 방글라데시 인도로 자주 갔는데 그때 저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 2년 연속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도 선교사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당시 청년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청년 목사님이 정말 선교를 하고 싶으면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 다음에 나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로 선교를 가고 싶은지 테스트하려고 아니면은 선교를 못 가게 하려고 저한테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이 매우 크게 다가온 것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목사로 저도 모르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앙을 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201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2019년도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방글라데시에서 만났던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IS 테러가 나서 선교사가 많이 부족하다. 종혁 목사님께서 방글라데시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해서 방글라데시를 선교지로 정하고 작년 4월 15일 방글라데시로 출국을 하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가 올해 6월 달에 잠시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자를 갱신하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 선교복할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또 항공권도 구할 수 있어가지고 내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방글라데시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방글라데시 뉴스에서 퍼온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방글라데시에 대한 많은 것들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저기 보면은 저 기차 위에도 기차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방글라데시 인구는 약 1억 7천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는 1억 6,500만인데 아마 내년이면은 1억 7천만 넘는 숫자로 집계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나라 면적이 작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1.3배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가 무려 1억 7천만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합니다.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기차 위에 올라타서 가는 거는 기차 위에 타면은 기차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 위에 올라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기차 위에 타는 것이 저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냥 기차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위험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안전의식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방글라데시도 차 문화가 나름 발달해 있는데, 옛날에 영국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티타임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저런 차집에 가서 아침마다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합니다. 맛은 있는데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마시면 배탈이 좀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방글라데시를 가면은 반드시 저 운송수단을 타야 되는데, 저 운송수단 이름이 릭샤입니다. 방글라데시에는 택시보다 릭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약 30만에서 40만 대의 저는 자전거 인력거가 있는데, 저 사진은 작년에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자마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심심해가지고 저 릭샤를 태워줬더니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지 않고 함께 먼 거리도 몇 번 갈아타면서 저 릭샤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재미있는 운송수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방글라데시 정육점입니다. 저기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은 롤러코스터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곳이 시골이 아니라 방글라데시에서 그래도 꽤 발전한 동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데, 저기 보면은 소 한 마리는 서 있고 소 한 마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소고기가 이제 통으로 걸려 있는데, 통으로 걸려 있는 소고기가 다 팔리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저 소를 도축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소를 소고기를 팔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는 소시장입니다. 이 소시장은 항상 있는 소시장은 아니고,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명절을 지냅니다. 그 이슬람 명절 중에 고르반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명절에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소 아니면 염소 양 등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치는데, 도축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서 그대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명절이 된 당일날은 이슬람 지도자 이맘이라는 지도자들이 요만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준비된 집부터 할랄 방식, 이슬람 방식으로 저 고르반 이들을 고르반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날이 되면은 피비린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통 소를 잡아서 드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염소 시장이 조그맣게 열렸는데, 중산층들은 염소를 잡아서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고기는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웃과 가난한 사람과 나눠 갔습니다. 끔찍한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작년에 처음 이 고르반 이들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는 학교 사인에 조인돼가지고 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학교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렇습니다. 나도 할 거 없으면은
집에 동네에 가서 교사나 하자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소명도 없고 그리고 교원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에는 98%의 벵골족이 있고 2%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의 소수민족은 약간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소외되어 있는 2%의 소수민족 아이들을 수도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먹이고 재워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아이들은 그 소수부족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이유가 저런 아이들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선교사님들이 이런 학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거는 교복 입은 사진들인데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아이들은 소수부족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 교복 입은 아이들 중에는 75%가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종교는 이슬람이거나 힌두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기독교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나라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없이 가르치는데 기독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그 소수부족 아이들하고만 같이 드립니다. 하지만 학교 곳곳에 써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현지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 제 아내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 가운데 있는 아이가 저희 딸아이인데 결혼식이 끝나고 풍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조그만 방을 내줘서 거기서 풍성히 대접받아서 밥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밥을 다 먹어야 밖에 있는 저 아이들이 저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억지로 먹었는데 억지로 먹은 게 미안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방글라데시 닭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딸아이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야외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닭을 파는 아저씨가 지나가길래 너무나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시골에서 기른 토종 닭을 도시로 들고 와서 파는 사람인데 저 닭을 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닭을 사는 사람이 목을 잡고 저 아저씨가 칼을 들고 목을 자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껍질을 벗겨서 줍니다. 근데 생각외로 저 닭이 비쌉니다. 한국 돈으로 1kg에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루 일당이 많아봐야 5,000원이기 때문에 닭 한 마리가 저 사람들한테는 매우 귀한 식재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외국인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기 보면은 저희 가족들이 함께 저기 청년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친해 보이지만 전날 처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도 하지 않고 연락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는 외국인과 사진을 찍고 내가 외국인과 친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자기들 SNS 계정에 올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제 신분이 노출될까 봐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방글라데시도 우리나라처럼 독립기념일을 매우 잘 챙깁니다. 방글라데시는 2월 21일이 독립기념일 같은 날인데 예전에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우르드어를 쓰는데 벵골어를 쓰는 방글라데시한테 벵골어를 못 쓰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날이 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외국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많은 방송사에서 토크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방송국에 출연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나가서 방글라의 좋은 점 그리고 한국어와 방글라의 비슷한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는 작년 4월에 파송받았는데
올 한 2월 정도부터 현지 교회와 신학교를 좀 탐방을 했습니다. 저 교회는 바다 교회라는 침례 교회인데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이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무런 얘기 없이 방문을 했는데 저 교회 목사님이 저를 앞에 세워주시고 소개해주시고 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좀 떨렸던 시간이지만 큰 도움이 됐던 시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첫 번째 방문했던 겟세마네라는 교회인데 방글라데시 같지 않게 교회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 에어컨도 있었고 그리고 차량팀 수준이 여기가 방글라데시가 맞나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좀 큰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약 30년 전 정도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가 두 명일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던 사역이 실패했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분이 80세 정도 되어서 자기가 개척했던 이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시 와서 이 교회를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재작년 정도에 이 교회를 잠시 탐방을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성도가 약 2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미국 선교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씨앗만 뿌렸는데 자기가 씨앗 뿌린 것이 그 이전에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단지 씨앗을 뿌렸지만 이 교회가 성장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이요. 이곳은 방금 있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큰 사거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영등포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저 큰 도로에 버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릭샤 그리고 동남아에 가면 많이 있는 자전거 택시 그리고 사람 오토바이 모든 것이 규형켜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운전을 했었는데 운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살짝 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으면은 차가 사람을 치면은 다쳤든 안 다쳤든 큰 문제가 되는데 저기서는 제가 사람을 살짝 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안전의식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기초 위에서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듯이 모든 건물들도 기초 위에 튼튼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방글라데시는 기초도 튼튼하지 못하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자재도 많이 빼먹으면서 저런 붕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라나프라자는 건물인데 4층짜리 건물을 허가받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저기다 계속 5층, 6층, 7층, 8층까지 불법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공장이 붕괴되는 날 건물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안에 들여보내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붕괴되어서 1,100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500여 명의 사망이 큰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교회라는 것도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올 때 저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잃은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가끔씩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만 내 삶에 어떻게 도움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필요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이고 이 드라크마는 우리식으로 치면은 기념주화 같은 화폐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똑같으나 사용하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준비에 대한 예물로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한 다발로 묶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까지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떤 수를 떨어서라도 이 드라크마를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은 이 여자가 준비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빗자루를 들어서 집안을 쓸어가면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것이 보이면은 마음이 두근거리고 긴장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빗자루로 빗질을 하다가 쨍그릉거리는 동전 소리를 들으면은 기쁨에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난한 집들은 대체로 집이 작았습니다. 집은 흙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없는 집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빗자루를 쓸면서 흙바닥에 있는 드라크마를 찾는다 할지라도 이 드라크마는 이전과 같이 깨끗한 상태의 모습으로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낼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드라크마도 바닥에 떨어져서 먼지가 묻고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크마의 주인인 이 여인은 빗자루 빗질을 하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 가치의 동전을 찾았는데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최고 목표는 믿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 목표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가치이자 가장 우선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은 여인과 같이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자, 스펀전 목사님의 설교를 약간 차용을 했는데 이 동전은 절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이 여인이 찾아야지 이 여인한테 오는 것이니 이 동전이 스스로 굴러서 주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빗자루를 쓰면서
이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시고 빗자루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갈릴리 바다에서 잃어버렸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동전을 빠뜨렸다면 이 동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집 안에서 이 동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 안에서 이 동전을 찾아냈습니다. 곧 우리 또한 어디 사방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사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7천만의 인구가 있고 그 중에 90%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10% 정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불법이고 전도한다 한들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들 이들은 잘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빗질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 그런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어떤 도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역은 우리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전도는 내 문화권에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본질은 결국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문 판매업자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누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지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물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꿈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선교사인 제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카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남편, 부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전도의 문이 닫혀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제 어머니에게 듣기로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수영로 교회는 400명의 새 신자가 등록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좀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하고 딱 20일 만에 다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한국 교회 상황을 보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곳에 오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은 오늘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칭찬받았던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가운데서 차별을 받아왔고 그리고 오해도 받아왔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이 식인 문화가 있다고 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데 그 성찬의 예식이 식인 문화라고 오해를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오해 가운데 핍박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지만 위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에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방글라데시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집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좀 넓은 운동장에서 그 백성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어 있지만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4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환영받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한국 안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것이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롱과 차별 속에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내 가족 안에서도 내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38만, 39만 정도 되고 지금은 숫자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전도 자체가 불법이고 전도를 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은 자기 종교 이슬람이라는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1년 정도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를 익히다 보니까 저도 큰 벽에 가로막힌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 선교사역 평생 가운데 그래도 몇 명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